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33%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8% 늘어난 가운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.4%로 전년보다 1.7%포인트 늘어났습니다. 2005년까지만 해도 20%에 그쳤던 1인 가구는 2019년 처음으로 30%를 넘어선 데 이어 작년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1인 가구 비중은 2030년에는 35.6%, 2050년에는 39.6%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.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가 19.8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습니다.